머리가 아프네. 왜? 아니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 홍보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아니 내가 저때 텔레비 보니까 쇼미더머니가 막 랩하고 주저리주저리 하더라. 있어.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아, 이 동네에서 누가 랩을 한다 그럽니까? 아니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야. 잘해. 한번 시켜봐. 없어. 아, 기다려봐. 누가 잘할까? 명훈아! 네? 너 랩할 줄 알지? 갑자기요? 랩 한번 해봐. 요. 뚜껑 열린다. 저게 랩이야? 저건 랩이 아니라고. 저 정도면 잘하지. 아니야. 저건 랩이 아니야. 아, 랩이 아니라고. 저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회장님들 뭐해? 뭐해? 홍보 때문에. 아니 지금 동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홍보를 한다고 그렇게 날리고 있어. 지금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지금 통장도 뽑은데 그걸 좀 협조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기 경로당 앞에 마켓도 쓸었어? 쌍학공원은? 현수막은 띄었어? 신계장님 장애인 수당 어찌 와 그랬어? 노인 수당은? 어? 그리고? 어?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낙엽에 있는 곳을 어떻게 하고 저 동문이 잡초를 어떻게 잘 제거했다 현수막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 불법투기는? 노인 일자리 어찌란 말이오? 나 앉아 이 동생을 나 죽이고 있구만. 아주 미쳐 죽겠어. 아주 미쳐 죽겠어. 미쳐 죽겠어. 이? 딱이네. 지금부터 상무이동 주민자치회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들어봐.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지.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욕구를 모아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 사업을 실행해 마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들 주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개선해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바로 주민 참여 대표 단체인 거야. 예! 마을 주민 전체가 기쁨을 누려 마을 불편 사업 주민들의 의견 모아 개선해 주민 자치회 덕분에 주민들의 갈등 해소 소통의 창이 마련됐어. 진짜 민주주의의 실현 우리 마을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가 될 수 있나요? 주민자치의 주인공은 바로 나, 너, 우리들이지. 6시간 교육은 필수. 어디 저렇게 시끄럽대? 무엇을 한다고 지금 난리대? 어? 오늘 뭐 영상 찍어? 나도 한마디 해야 쓰겠어. 어? 나도 한마디 할게.
상무이동도 하면 재미없다는 말 인정 많고 침략나는 상무이동에 오지 않고 하는 말들 운천 조수지 5518 역사공원 쌍막 어린이공원 볼거리 많은 상무이동 놀러오세요 에이 예 얼마나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빨리? 몇 초? 몇 분? 예? 왜 그래요? 왜? 지금 뭐 지금 영상 찍는다고 했는데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할 수가 있어. 아니 둘이 이 버튼을 꺼주세요. 자, 좌쪽. 왼쪽. 이분 가만히 있고. 요. 요, 나는 상무 이동. 양반 부정 작업자고 벌을. 아따, 웃지 말하니까요. 주민의 생각과 요구를 모아 마을 각자 생성을 시키고. 주인공은 바로 나, 너.